경북 도민방송의 설은지 기자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2023년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하이브 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4월 13일 국제커피 아카데미 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7일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4월 25일 아동요리 지도사 1급 과정이 개설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달서구 주민, 관련 분야 재직자, 신중장년, 재취업 희망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이며 교육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실습실 및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통해 각 과정별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주 1회에서 2회 진행됩니다. 계명문화대학교 하이브 사업단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 분야 연계 직업교육과 일반 분야 직업교육으로 지난 4월에 개설된 3개의 과정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과정들이 개설,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수 용접사, 설계 전문가, 국제 커피 아카데미,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재과기능사 과정이 있으며 일반 분야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시니어 미술활동 지도사 1, 2급, 시니어 미술활동 지도사 전문가, 노인 요양기관 종사자 A to Z 교육, 아동 요리 지도사 1급, 아동 요리 지도사 전문가, 힐링 체험 플라워 공방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은진 하이브 사업단장은 앞으로 하이브 사업을 확대 및 활성화해 전문대학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대학과 달서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